안정된 포핸드 만들기. 테니스를 잘 치려면 이상적인 컨택 포인트에서 공을 쳐야 한다. 너무 뒤에서 또는 너무 앞에서 공을 치게 되면 불편하고 힘이 없고 부상의 위험성이 따른다. 모든 샷에는 가장 이상적인 컨택 포인트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에 대해서 알아본다. 컨택 포인트의 올바른 위치는 컨택 포인트가 뒤에 있으면 힘이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없다. 컨택 포인트를 몸 앞에서 잡으려면 팔꿈치가 어깨 앞에 있어야 한다. 팔꿈치가 어깨 앞에 있으면 무언가를 밀어낼 수 있는 안정성과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컨택 포인트는 몸 앞이어야 하고 팔꿈치는 어깨 앞에 있어야 한다. 컨택 포인트를 잡기 위한 몇 가지 테크닉. 어깨가 돌아가야 한다. 포핸드를 칠 때 어깨가 돌아가지 않고 옆에서 치면 힘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임팩트 시 어깨가 턱 앞에 위치하고 팔꿈치는 어깨 앞에 위치한다. 오픈이나 세미 오픈 스탠스를 하라. 컨택 포인트를 앞에서 만들기 쉬운 스탠스는 오픈이나 세미 오픈이다. 스퀘어 스탠스보다 한결 수월하고 회전하기도 편하다. 스퀘어 스탠스일 경우에 앞발에 체중을 주면서 어깨 회전을 할 수 있지만 높은 공일 때는 어깨 회전과 팔로우 스루가 쉽지 않다. 오른발을 딛고 샷에 맞추어 회전시켜주는 것이 왼발을 딛고 회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세미 웨스턴 그립을 사용하라. 포핸드 그립으로 세미 웨스턴 그립을 적극 권장한다. 몸 앞에서 맞추기 제일 좋은 그립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컨티넨탈 그립은 컨택 지점이 목 옆이다. 이스턴 그립은 스퀘어 스탠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편이고 컨택 지점이 뒤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그립이다. 세미 웨스턴 그립은 오픈이나 세미 오픈 스탠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립이다. 공간을 만들어라. 포핸드를 칠 때 컨택 포인트를 너무 뒤쪽이나 너무 앞에서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가장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45도 앞에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45도 앞에서의 컨택은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가장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지점이다. 45도 앞에 컨택 포인트는 어깨가 턱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팔꿈치가 어깨 앞에 위치하고 있다. 포핸드와 같은 원리로 백핸드도 45도 앞이고 발리도 45도 앞이 이상적인 컨택 포인트이다. 컨택 포인트를 잡기 위한 단계별 연습법. 이 연습법은 한번 소개한 내용으로 입문 및 초급자는 1단계부터 시작한다. 중급자 이상이면 4단계부터 연습한다. 1단계, 라켓 휘두르기. 섀도우 스윙을 하면서 라켓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어디인지 느껴보자. 공이 이쯤에서 맞았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이상적인 지점을 찾아보자. 자신이 느끼는 곳이 이상적인 컨택 포인트가 된다. 이 지점에서 공을 임팩트한다는 느낌으로 스윙해보자. 실제로 이 지점에서 라켓 헤드 속도가 제일 빠르다. 2단계, 왼손으로 공 터치하기. 왼손을 뻗어 공을 터치한다. 터치한 지점이 컨택 포인트가 된다. 터치한 후 공을 쳐서 넘겨준다. 컨택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연습법이다.
입문자에게 필요한 연습법이다. 3단계, 라켓을 네트 너머에 두고 공을 친다. 영상처럼 네트 너머에 라켓을 두고 몸 앞에서 공을 칠 수 있게 하는 연습법이다. 이 연습법은 초급자들에게 컨택 포인트를 숙달시킬 수 있다. 이때 코치는 공을 정확히 던져 주어야 한다. 4단계, 숏랠리 연습법. 숏랠리는 게임 전 워밍업이나 타점을 잡기 위해 중상급자들이 많이 한다. 이 방법은 정확한 자세를 잡거나 컨택 포인트를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연습법은 백스윙을 최대한 작게 하고 임팩트와 팔로우스루는 제대로 한다. 단, 몸에 힘을 빼고 스윙은 천천히 한다. 5단계, 체중 이동시키기. 이 연습법은 플레이어가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켜 공을 칠 수 있도록 해준다. There's almost no way Shahid can hit the ball too late. Always start behind the line. 공을 칠 때 상체가 뒤로 제쳐진다면 이 연습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6단계, 스트라이크 존에서 컨택 포인트 만들기.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접근할 때 라켓도 이동하여 스트라이크 존으로 접근한다. 코치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을 보내면 플레이어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공을 컨택할 수 있어야 한다. 7단계,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동하기. 실제 랠리를 통해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동하여 공을 치는 연습을 한다. Don't let the ball cross the baseline. As soon as the 점점 더 빠르게 공을 던져준다. 공이 빨리 오면 대부분 동호인들은 급하게 되고 스윙도 동시에 빨라진다.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처음부터 스윙을 빨리 하면 컨트롤도 안 되고 힘도 실리지 않는다. 스윙이 빨라지면 범실이 나온다. 스윙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야 한다. 몸에 힘을 빼고 컨트롤 위주의 스윙을 한다. It's not about swinging faster. It's about starting earlier, right? And you start earlier, you will not feel rushed. And I'm not telling you. 공이 오는 방향과 속도를 읽고 풋워크를 통해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동한다. 이 영상의 핵심은 공이 오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고 컨택 포인트를 몸 앞에서 만들어 공을 친다. 이때 어깨 회전을 하면서 45도 앞에서 공을 치는 것이다. Okay, so it's not audible on this microphone, but 포핸드를 잘 친다는 것은 강한 포핸드를 구사한다는 뜻이 아니다. 좋은 타점으로 안정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실력을 의미한다. 좋은 타점은 체중을 공에 싣기 좋은 위치로 안정적이면서 편안하고 타이밍이 좋은 지점이다. 개인마다 이상적인 컨택 포인트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통상 45도 앞에 지점이어야 하고 컨택 시점에 어깨는 자신의 턱 앞에, 팔꿈치는 어깨 앞에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상적인 컨택 포인트를 찾아라. 항상 일관성 있는 공을 칠 수 있다면 당신의 포핸드는 매우 안정된다. 안정된 포핸드는 당신의 주무기가 된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1회 승몰에서는 테니스 라켓,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합니다. 1회승 추천 라켓,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라켓 판매.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테니스와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테니스 가방. 계절에 맞는 운동복, 가성비 좋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포츠 모자.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부상 방지, 근력 운동, 기타 용품, 이레슨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의 관절 보호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레슨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레슨몰에는 테니스 관련 다양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이레슨이 검증한 제품들입니다. 믿고 살 수 있는 테니스 용품. 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